자녀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Thank you.
나중에 나무
아버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담은 노노 오양편의 지자 요수여 인자 요상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한다 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 아름다운 산과 호수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이웃과 사귀며 자식 낳고 살고 있습니다. 지자요수여 인자요상이다 하는 말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어진 사람들입니다. 춘천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산과 강으로 둘러있는 이곳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석됩니다. 오늘 복음은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을 등장시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여분으로 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이란 두 가지 시점 또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첫째는 세상 종말입니다. 우리의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준비,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둘째는 우리들 각자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니 늘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한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까지 하루하루 죽음에 다가서는 인간이라면 마주치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묻기만 해놓고 그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죽음의 전령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성도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세상의 종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고 죽음에 이르는 특별한 징후가 없다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사고로 생을 마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이미 준비된 자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계명대로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과 원망 그리고 슬픔과 분노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인내합니다. 배반당하고 질시받으며 모욕 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용서의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이 영생을 얻도록 신앙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노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미 대문 밖에 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를 생각하며 잠을 청합니까?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을 청한다면 그 근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내일 모레 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중 32주일 이제 머지않아 우리 연중 시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대림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들 모두가 지혜롭게 전례력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시
계신 주님,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영예권의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분별력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행사를 잘 마무리하여 수고의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본부되고 삼가
은혜라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 죄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